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당뇨병 오르신 분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뇨병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지 마세요. 예, 이거는 뉴스타트는 어떤 질병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당뇨병이 낫는 것도 결국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낫는 거예요. 자, 당뇨병은 무슨 병이냐? 당분이 소변에 나온다 그래서 당뇨예요. 정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은 소변에 당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당이 소변에 나오게 됐느냐? 당이 소변에 나오게 된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 피 속에 당분이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물론 이 당이 많이 녹아 있는 물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면 뭐예요?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뭐 끈적거리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피는 혈관에 흐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그려보죠. 혈관이다. 근데 이 혈관 벽도, 벽은 그냥 뭐, 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혈관 내 벽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만 그리죠.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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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요게 모세 혈관입니다. 아시죠? 모세 혈관 말고 다른 혈관들은 혈관이 좀 두꺼워서 당뇨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이 당뇨병이 생기면 피 속에 당이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 모세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모세 혈관들은 그 벽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돼. 모든 혈관이 다 맨 안쪽 벽은 혈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좀 굵은 혈관들은 세포 말고 세포가 손상되더라도 혈관이 두껍기 때문에 아직도 혈관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데 이 모세 혈관은 이 세포가 죽어버리면 혈관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자, 그러면 이제 당분이 이게 당분이다. 까만 점이. 자, 당분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당분이 정상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상보다 자꾸 더 높이 올라가. 100, 110, 120, 이제 11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좀 높다. 그래서 막 그래도 120까지는 대충 우리 의사들이 120까지는 괜찮은 걸로 봐주자. 근데 이제 120 이상 이렇게 되면 피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농도가. 피
피의 농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이 세포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분이라고 하지 말고 피 속에 피의 혈액에 농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당분이 올라가도 당분이 너무 많이 녹아 있어도 농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제일 많이 혈액의 농도를 올리는 게 뭐예요? 소금이지, 소금. 소금. 그러면 피 속에 소금기가 너무 많다. 왜? 너무너무 짜게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짜게 먹고 나면 뭐가 땡겨요? 물이 자꾸 땡기잖아요. 왜 물이 땡기는 줄 아세요? 네? 그렇죠.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피 속에 소금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포들이 혈관 세포들이 혈관 세포들이 저려집니다. 저려져. 저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려진다는 말은 좀 무식한 말이고 저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 저려진다는 말로 또 조금 더 무식하게 얘기하면 숨이 죽는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빳빳하고 싱싱한 배추 김장할 때 소금물에 팍 담그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이거 절여지면 절여지면서 숨이 죽는다. 그건 과학적으로 배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배추가 빳빳할 때는 그 배추 잎사귀 세포 안에 수분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금물에 착 집어 넣으면 소금물이 짜기 때문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은 항상 농도가 높은 쪽으로 어떻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탈수 현상이라고 그래요. 탈수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상당히 유식하게 얘기하면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래요. 삼투압 현상. 그래서 삼투압 현상은 너무 유식하니까 잊어버리고 탈수 현상 물을 뺏겨 세포들이 예. 자 그런데 그렇잖아도 짜게 먹는 사람인데 짜게 먹는 사람은 물이 자연히 땡기겠죠 그렇죠 왜 세포들이 물을 뺏기니까 세포가 물을 더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이 더 땡긴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짜게 먹는 데다가 거기다가 당까지 합세를 하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분들은 절대로 짜게 먹어서는 안 돼요. 그 당분으로서 혈액의 농도를 더 높여놨는데 거기다가 또 소금까지 가세를 해서 더 짜게 되면 이 모세혈관 세포들이 탈수를 많이 당해. 탈수를 당하면 이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 물을 자꾸 물이 빠져나가니까 빨리 잘 죽어.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지 모세혈관이 혈관이 죽어버리면 이게 이제 이 모세혈관이라는 것이 가장 세포하고 맞닿아가지고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그 혈관이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 망가지면 안 되거든. 그 여러분은 요즘 이제 별로 짜고 맵고 이렇게 먹지 않으니까 모세혈관들이 지금 살았다고. 아. 그래서 자 이제 자 달걀, 혈당, 당분, 소금,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또 피 속에 농도를 올리는 거. 매운 거예요, 매운 거.
매운 맛을 내는 화학 물질인데 그 물질을 캡사이신이라고 해요. 이 캡사이신이 피 속에 많이 녹아 있으면 그것도 농도를 올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짜고 맵고 달게 먹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모세혈관들이 많이 죽어. 그래서 가능한 한 덜 달게, 가능한 한 뭐예요? 덜 짜게, 가능한 한 싱겁게. 무슨 무염식을 해라.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가능한 한 싱겁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물을 또 충분히 마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물도 잘 안 마시면서 어떻게 짜고 맵게 먹고 달게 먹고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이 합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병증. 합병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디예요? 합병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눈하고 콩팥입니다. 그래서 당뇨 때문에 망막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망막이 다 모세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망막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이 자꾸 파괴, 죽으면 망막이 손상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뇨 때문에 이 망막에 변질이 와서 그게 심해지면 실명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이 많이 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겠어요? 네, 모세혈관이 맞아요. 그게 바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콩팥에 합병증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망막, 콩팥,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희한하게 이 합병증이 신경에는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성 신경염, 신경이 망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에 감각이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돼서 왜 그러냐면 신경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도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이 손상되면 결국 신경이 자꾸 망가져요. 그 망가지는 신경은 소위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뇨성 말초신경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의학계에서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생긴 이런 망막의 문제, 그 다음에 콩팥의 문제, 신경염의 문제, 그게 생기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어요. 근데 뉴스타트를 해보니까 세상에, 세상에 당뇨성 망막염에 걸려가지고 거의 실명이 돼가지고 남편의 손을 잡고 뉴스타트에 따로 왔다가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손상된 모세혈관이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이 당뇨 합병증은 우리 교수님들이 절대로 안 난다 그랬는데 잘 낫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당뇨 합병으로 신장이 나빠져서 콩팥이 나빠져서 이 콩팥이 나빠지면 신장이
피를 잘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투석을, 혈액 투석을. 네, 그 인공 콩팥이 있어요. 그 기계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걸로 피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 기계 안에서 콩팥. 그 소변을 걸러가지고 아니 그 피를 걸러가지고 다시 몸속에 집어넣어줘요.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콩팥 이식을 하다가 뭐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식했다고 놔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식을 해도 우리 몸에서는 새로 들어온 남의 콩팥을 자꾸 어떻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거부 반응을 하도록 그냥 놔둬버리면, 콩팥이 망가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거부 반응 방지 치료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그게 면역 억제입니다. 왜? T세포들이 돌아다니다가, 이거 우리 콩팥 아닌데? 그러면 T세포들이 그 이식받은 콩팥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럼 콩팥을 망가뜨려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꾸 약을 먹여가지고 T세포를 자꾸 죽게 해야 돼. 그거를 면역 억제 치료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근데 자꾸 T세포를 맨날 면역 억제 치료제를 줘서 면역을 자꾸 약화시켜 놓으면 결국 무엇에 걸릴 확률이 지극히 높아져요? 암 걸릴 확률이 지극히 높아져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이식 수술 한다고 해서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당뇨병에 걸린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 속에 이런 적혈구. 이 적혈구는 뭐를 날라다 줘요? 산소. 네, 산소를 날라줍니다, 산소.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 벽에 접해서,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자.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네, 그림을 한번 보죠. 이게 세포핵이고, 이게 빨간 땅콩처럼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당뇨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네 개만 그려놨는데, 여기도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가 당뇨병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합니다. 자, 이 피 속에 있는 당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네, 세포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여기 문이 열려야 돼. 자, 그래서 당이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로 갑니다.
이게 이제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자동차에 연료 탱크가 있어. 그렇죠? 기름 탱크가. 그래서 여러분이 시동을 걸어가지고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기름이 어디로 들어가? 들어와요. 엔진으로 들어와서 엔진에 들어와서 뭐 해? 뭐 어떻게 돼? 연소가 돼. 타요. 그렇죠? 연소를 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을 멍 하고 끌어주면 그때부터 엔진에 이제 기름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엔진에서 뭐가 일어나? 전기 합선이 일어나. 치치치치치치치치. 그 스파크가 생겨. 그러면 그 스파크 때문에 기름이 팍팍팍팍팍팍 탄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포를 자동차로 볼 때 이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당분은 뭐 역할을 해? 기름, 휘발유 역할을 해. 그래서 이 당분이 엔진으로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뭐가 와야 돼? 스파크가 와야 돼. 찌지직 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당분이라는 기름이 타서 뭐가 생겨요? 예,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전기가. 왜 당분이 타면 전기가 발생할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세 끼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것이 뭐 먹는 거예요? 사실은 전기 먹는 거예요. 전기를 먹는다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이 현미밥을 잡으시면 현미 쌀알이라는 배터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 쌀, 감자, 오늘은 떡, 그렇죠? 그 안에 전기가 들어있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 태양광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태양광선으로 전기 만들어야 만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벼나 나무, 뭐 과일 나무 이런 잎사귀가 태양광선 전광판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태양광선을 받아가지고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뿌리에서 빨아 올리는 물하고 뿌리에서 빨아 올리는 물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에서 흡수하는 뭐하고 탄산가스하고 탄산가스하고 그래서 탄산가스는 CO2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흡수해 가지고 이 식물이 잎사귀로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즉시 산소를 어떻게 내 보내 버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보내고 뭐만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 이 탄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가 탄소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다가 뿌리에서 올라온 뭐예요? 물하고 탄소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물은
수 아닙니까? 그렇죠? 어, 물 수자니까 수. 수. 그래서 뿌리에서 올려온 물하고 잎사귀에서 들어온 뭐예요?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시킨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그 물질을 뭐라 불러? 그렇죠. 탄수,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시킨 물질이라는 말이 바로 탄수화물이야. 그게 탄수화물이야. 그런데 이 탄소하고 물하고는 본래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화합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탄소는 여러분이 제일 쉽게 뭐가 탄소냐? 수치 탄소입니다. 수. 시끄러워야 수 있죠. 어. 그래서 탄소 입자라 그러면 수치를 다 갈아서 그 숟가루를 탄소 입자 그게 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병에 예? 물병에 숟가루를 넣어가지고 아무리 쎄리 끓여도 섞여요, 안 섞여? 아, 절대 안 섞여. 아무리 흔들어도 안 섞여. 근데 탄소하고 물하고 합하려면 탄소하고 물 사이에 전기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가 탄소하고 물하고 서로 끌어 땡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끌어 땡긴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어. 그래서 잎사귀로 뭐를 받아가지고 네, 태양으로부터 태양빛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뭐가 와? 햇빛이 오죠. 햇빛이 뭐라고요? 전기라니까. 그 전기가 탄소하고 수소 가운데 껴가지고 탁 이래주면 탄소하고 물이 붙어. 그래서 그게 탄수화물이라고.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속에는 뭐가 있어? 전기가 있지. 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다, 쌀밥을 먹는다, 감자를 먹는다, 빵을 먹는다, 옥수수를 먹는다, 이 국수를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전기 먹는다는 말이에요. 전기 먹는다. 네. 전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떻게 전기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씹어서 소화를 시켜, 탄수화물을. 시키면은, 물은 어떻게 돼? 물은 소변이나 땀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탄소는 어떻게 돼? 우리가 호흡해서 받아들인 산소, O2하고 합해가지고 탄산가스가 돼서 나가고 홀라당 뭐만 남아? 전기만 남는다, 전기만. 예. 네. 그렇게 창조주가 다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제품마다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면 그래서 우리가 뇌파란 게 있고 생체 전자파란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뇌파, 생체 전자파를 어떤 파동으로 알파파로 만드느냐 베타파로 만드느냐는 영적 에너지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알파파가 되고 잡신놈들이 들어오면
베타파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전자를 끄고 손상시킨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이런 탄수화물을 먹었으니 뭐 또 좋은 걸 먹어야 되겠어? 응? 뜻도 좋은 뜻을 먹어야지. 예. 네. 긍정적인 뜻. 진선미의 뜻.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처럼 뭘 먹고 낫냐? 뭐를 먹었길래 췌장암이 다 낫냐? 했을 때 나는 사랑을 먹었다.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돼. 그래서 이 전기 때문에 힘도 나고, 그 다음 뭐예요? 열이 돼가지고, 우리 온 몸이 어떻게 따뜻해져요? 체온. 체온도 생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생체 전자파로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 식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란 건 왜 생기냐? 요 기초가 딱 돼 있어야 당뇨병의 그 발생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 당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문이 열려야 돼. 알고 보니까.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이제 문이 열려야만 이 모세혈관 속에 있는 당들이 들어가서 여기 스파크가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 근데 당뇨병의 문제는 뭐냐면 이 당이 너무 많아져, 혈당이. 왜 많아져? 문이 안 열리는 병이야.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왜 문이 안 열릴까? 문이 안 열리니까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못 들어와. 못 들어오니까 타요, 안 타요? 안 타.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산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당뇨병이면 그렇게 피곤하다니까. 그리고 당이 안 들어오니까 세포는 당이 고파. 그렇죠? 배고파. 당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그래서 피 속에는 당이 남아 들어가는데 어디에는 당이 없어. 세포는 당이 없어. 그래서 세포면 당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당이 들어와.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자꾸 피 속에는 당이 많은데 자꾸 뭐예요? 당이 땡긴다니까.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뭐 음식도 많이 먹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문이 안 열리는 게 문제다. 이 말이야, 문이 안 열려. 예. 네. 그래서, 당뇨병을 고치려면, 옛날에는 문이 잘 열렸는데, 이제는 문이 안 열리니까 당뇨병이 된 거야. 그러면, 당뇨병을 진짜 치유하려면, 뭐를 알아내야 되겠습니까? 문이 왜 안 열리냐 말이야. 옛날에는 젊을 때는 문이 잘 열렸는데 왜 문이 안 열리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첫째, 문이 안 열리는 이유를 알려면은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 문 바로 옆에 다 이 스위치가 붙어 있네요.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저 스위치를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며칠기 생각나요? 그 노란색 물질, 그렇죠? 며칠기처럼 뭐가 와가지고 이 며칠기가 뭐에 가서 탁 붙어? 유전자 스위치, 그렇죠? 그것처럼 저 스위치를 와서 뭔가가 와서 탁 눌러주면 문이 썩 열려요. 근데 그게 뭐냐 하고 알고 보니까 췌장, 이 췌장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이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있어. 베타세포. 이 베타세포 안에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착 켜져서 인슐린을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피 속으로 보내. 인슐린. 그래서 이 인슐린이 여기 와서 스위치를 꼭 누르니까 문이 쫙 열려.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 의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버렸냐 하면, 아하,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되는 것이 그게 근본적 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의 췌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24시간 동안에 우리 췌장에서 건강한 사람이 생산해내는 인슐린 양, 당뇨병 환자가 생산해내는 인슐린 양을 측정을 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 사람당 췌장에서 인슐린이 24시간에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제 우리 의사들은 아하, 당뇨병에 걸린 이유는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췌장에 당뇨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증명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24시간 동안에 생산해내는 인슐린 양과 건강한 사람이 생산해내는 인슐린 양을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덜 생산한다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소아당뇨라 그랬죠. 소아당뇨는 그 말이 맞아요. 그거는 소아당뇨에 걸리면 소아당뇨에 걸린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하는 것이 줄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변질된 환자의 T세포가 췌장으로 가서 인슐린을 생산한 세포를 어떻게
공격해서 파괴했기 때문에 인슐린 생산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 그거는 자가 면역성 소아 당뇨.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는 당뇨는 그런 소아 당뇨병이 아니고 또는 자가 면역성 당뇨병이 아니고 어떤 당뇨병? 소위 말해서 성인 당뇨병이라고.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걸려 있는 그 당뇨는 인슐린 생산량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아,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당황했어요. 아, 그 이상하네. 그럼 뭐 때문에 그럼 그거 어떻게 당뇨병이 생기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추리를 해보세요. 꼭 같은 양의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이 잘 안 열리고 어떤 사람은 문이 잘 열린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인슐린에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인슐린에는 문제가 없어.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이나 똑같은 양의 인슐린이 가서 스위치를 누르는데 건강한 사람은 샥샥 문이 잘 열리는데 당뇨병 환자는 문이 잘 안 열려. 그래서 문이 잘 안 열리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어떻게 더 많이 놔주면 그제서야 문이 좀 열려.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문에는 문제가 없어. 그럼 인슐린에도 문제가 없고 문에도 문제가 없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 거야. 스위치에. 그래서 저 스위치를 일컬어서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수용체 영어로는 리셉터라고 불러요. 자, 근데 그러니까 저 수용체 즉 스위치가 둔해졌어.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인슐린이 와서 더 세게 눌러야 열릴 수 있도록. 스위치가 둔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와야 돼.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됩니까? 왜 둔해졌을까? 그거를 알아야 돼. 왜 둔해졌을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 둔해졌을까? 드디어 발견했어. 둔해진 이유를. 딱 보니까 여기에 이 초록색 덮개가 딱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둔할 수밖에. 그렇죠?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야지, 이제. 덮개는 왜 어디서 왔냐?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세포 세계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덮개를 안 만들고 그냥 꺼져 있는 거야. 자, 그럼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덮개 유전자는 저 초록색 유전자는 안 켜져서 덮개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당뇨병 환자에게는 저 덮개 유전자가 켜져 가지고 덮개를 만들어서 초인종을 덮어 씌워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둔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정상인보다 더 많이 필요해졌대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저 덮개가 만들어지게 된 쓸데없이 덮개 만드는 유전자 켜져서 덮개가 만들어져야 될 어떤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네? 그건 새로운 학설 같은데. 자, 우리가 뭐를 그냥 덮어놨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 미국 사람들이, 뭐,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차를 아끼지만, 미국 사람들은 차를 아주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휴가를 갔다. 그러면 2주 동안 휴가를 갔다. 그럼 2주 동안 차를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다 덮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오토바이 있죠? 그거 비싼 겁니다. 예.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6천만 원이 넘는데, 오토바이 한 대. 내 차는 3천만 원짜리인데. 와. 근데, 예. 근데, 저분도 오토바이를 덮어 놓을 때가 있어요. 덮어 놓을 때는 왜 덮어 놓은 거예요? 아, 제가 서울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안 쓴단 말이에요. 그건 덮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안 쓰면은, 사용을 안 하면은, 어떻게? 덮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얘가 이 초인종을 안 쓰는구나. 그러면 덮어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의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켜서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 씌워 놓아. 왜?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안 쓰니까. 그럼 스위치를 안 쓰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에너지 생산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스위치를 사용할 때는 뭐 하려고 사용해요? 문 열라고 사용해. 그럼 문 열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돼. 그러면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때는 언제요?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대한민국에서 당뇨병 환자 한 사람도 못 보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은 뭐예요? 세빌린 게 당뇨병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안 걸리게 돼 있다. 그걸 모르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왜? 서양에는 유럽이나 미국은 당뇨병 환자가 뭐 디글디글한데 우리는 한 사람도 없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당시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가 1960년도입니다. 제가 61년도에 의과대학 들어가서 67년에 졸업을 했거든. 알겠죠? 그 60년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알겠죠? 그 60년대 참 형편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로.
그래서 아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걸어댕길 수밖에 없었어. 어딜 간다 하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도 벌써 한 30분 걸려. 버스 정류장까지. 그럼 버스를 타고 목적지 정류장에서 내려서 또 뭐요? 또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걷는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해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문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 예. 그러니까 덮개로 덮어둘 이유가 없었으니까 당뇨병 환자 한 사람도 안 생겼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때는 학교 가는 것도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걸어가야 돼. 그러니, 예. 그러니 뭐, 당뇨병 환자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덮개가 생겨가지고 덮어놓은 이유가 제일 첫째, 뭐 부족이요? 운동 부족이라. 근데 이제 1980년도 중반 이때부터 당뇨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어. 왜? 안 걸어댕겨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확 폭등할 수밖에 없죠. 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그 1960년도, 70년도에는 우리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서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됐대. 기름기 섭취가 너무 많아. 자, 여기서 여러분, 당이 들어와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이 스파크가 와도 뭐가 있어야만 당이 타요? 산소가 있어야 타지. 그렇죠? 그래서 산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기 위하여 숨 쉬는 거예요. 숨쉴 목적이 그거 딱 하나야. 못 태우면, 그래서 목을 콱 졸르면 어떻게 돼요? 산소 안 들어가죠?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산소를 소모해서 태울 때까지는 살아있어. 근데 그게 몇분 이상이 지나면? 5분, 6분 이상이 지나면 죽어버려. 그래서 이숨 쉬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모세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보여드렸잖아. 그림, 그렇죠? 본래, 이렇게 피가 맑을 때는 적혈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리돼서 잘 통과하는데, 모세혈관 잘 통과하는데, 삼겹살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러면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안 되겠죠? 그러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와도 타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은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 고지방 식사. 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적혈구들이 이렇게 끈적거려가지고 서로 붙으니까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안 돼서, 잘안 돼서 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스파크가 와도
타까 안 타까? 안 타요. 네. 안 타니까 문을 열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의 가장 확실한 원인 중에 두 개를 대라 그러면 뭐예요? 운동 부족에 고지방 식사. 그게 대한민국의 지난 20년간 일어난, 30년 동안 일어난 뭐예요? 가장 큰 변화죠. 운동 안 해.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거. 너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발생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 스파크가 막히는 거예요. 저 스파크가 뭐게? 스파크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정말 흥미롭다. 그러네, 정말. 이렇게 되면 스파크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막 기쁘고, 행복하고, 노래 부르고, 내가 웃고, 그럴 때 스파크가 왕성해. 아시겠죠? 근데, 걱정거리가 있고, 억장이 무너지고, 뭐가 막혀? 기. 저 스파크란 게 기거든. 생기란 말이야. 그게 막혀버리면, 땅이 잘 탈까 안 탈까? 안 타요. 그래서, 이 스파크, 생기를 막는 거를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병의 발생 원인, 뭐예요? 운동 부족, 고지방 식사, 스트레스야. 자, 그러면, 이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운동하고 또? 지방 적게 먹고 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군소리들 하지 말고, 한마디로, 뉴스타트 하면 싹 없어진다. 간단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뉴스타트를 하면 더 이상, 덮개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당뇨병은 그냥 샥 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제 운동을 할 때, 자, 이제 덮개 안 만들어야지. 이야, 이거를 몰랐네, 내가 이때까지.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근데 이제 운동을 해도 당뇨가 잘 안 낫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운동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길래? 예. 네. 에이,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에이, 운동하기 싫어 죽겠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 그렇게 좋대.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 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긍정적인 기쁜 뜻, 이 진리를 알고, 그래서 자, 이왕 운동할 거 어떻게 하자? 기분 좋게 하자. 탁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다가갈 때, 네, 여러분 당뇨 같은 거는 문제가 없다. 박수를 모두 보세요.